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꼭 들어야 될 주법들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마음이 그냥 반주자가 아닌 예배하는 반주자로서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유성심님, 전경자님, 나혜주님, 나혜숙님. 네. 은희님 오셨고요.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주 라방입니다. 얼리반 티밍 하시는 분들 오늘 강의가 스텝 테스트 강의가 되겠고요. 또 월리바이 공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제곡은 정말 너무도 유명한 곡이죠.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도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곡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 CCM인 것 같아요. 이 곡이 1세대 CCM이라고 또 불러집니다. 이 곡은 회중 예배 찬양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뭐 결혼식에서도 축가로 불려지기도 하고요. 익혀두시면 많은 또 예배나 여러 부분에서 네, 반주할 수 있는 그런 곡이죠. 자, 간단한 또 많이 아는 곡, 좀 익숙한 곡, 쉬운 곡이지만 쉬운 곡일수록 원리가 네,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악보 없으신 분들은 모니터를 참고하시고요. 이 키 곡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자,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서머리 해볼게요. 송폼은 두 개로 나눠지고요. 전반부 벌스는 앞부분, 그쵸? 후반부, 후렴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쵸? 이렇게 V, C, 벌스, 코러스 이렇게 나누시고요. 자, 일단은 볼게요. E 키 스케일 한번 쳐볼게요. E 키가 조금 낯선, 좀 어렵게 느껴지죠. 왜냐면은 검은 건반이 4개. 4개 붙죠. 파도, 솔레. 한번 스케일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5도 7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키의 5도 7은 예, B7이 되겠습니다. 자, 악보를 딱 보면 5도 7을 딱 감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 키는 B7입니다. 그러면 악보를 보시고 B7이나 B 5도 7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에 5도 코드가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줄 마지막 마디에 F샵 마이너 다음에 B라고 되어 있죠? 네, B, 5도. 5도는 B7, 5도 7으로 많이 쳐집니다. 그래서 이 B라고 요 5도 7, B7이다.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둘째 줄 보시면 너를 해치 못하리에서 B, A, 그 다음에 A 슬래시 B. 지금 요 마디를 가로로 묶으시고요. 요 구간도 5도 7 구간입니다. 5도 7 강조법으로 친절히 악보화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셋째 줄, 어디? B7 보이시죠? 네, B7. 그 다음에 넷째 줄, 눈을 들어 후렴 부분에서는 계속 B7이 두 번 나오죠. 눈을 들어 B7, 너의 도움이 B7,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도 B7 나오죠. B7 많이 나옵니다. 5도 7. 그러면 자, 5도 7 강조하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5도 7을 찾았다면 악보에 써있는 5도 7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B나 B7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강조법 해주겠습니다. 자, 첫째 줄 B
B 나오면 A on B로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B나 B7 나오면 A on B, A slash B 이 분수 코드는 꼭 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결 코드인 B, B7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해결 코드는요, 안 쳐줘도 되고 쳐줘도 됩니다. 그래서 B나 B7이 남았다. 그러면 A on B로 탁 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B7 나온 영역마다 A on B로 쳐주시고 박자를 분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둘째 줄 보겠습니다. 너를 했지 못하리에서는 A on B가 A on B 코드. A on B 코드는 친절하게 강조를 해줬어요, 이미. 그러니까 너를 했지 사도 못하리에서 원래는 B7인데 B7을 A on B로 친절하게 해줬네요. 얘는 5도7 강조법이구나.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B7은 A on B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후렴 부분에서 이 곡에서 좀 독특하게 G샵 코드가 나와요. G샵 코드가 조금 익숙하지 않죠? 이 곡에서는 G샵이 나옵니다. 그래서 G샵은요, G샵 7으로 보셔야 돼요. 얘는 오리지널 오도7, B7이 아니라 다른 키에서 빌려온 세컨더리 도미넌트이기 때문에 세컨더리 도미넌트이기 때문에 G샵 7을 어떻게? 오도7 강조법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F샵 on G샵. 그 다음에 해결 G샵. 그래서 너의 도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7 나왔다. 그러면 A on B로 해놓는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오도7 강조법 처리를 해주는 건데, 그 다음에 악보에 안써 있는, 안써 있어도 악보에 없는 반주자가 악보에 없어도 5도7 강조법을 쇽 하고 넣어줄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자, 악보에 없는 5도7 강조하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는 좀 전에는 악보에 써져 있는 B나 B7을 강조했다면 별로 어렵지 않죠? A on B로 4도 슬래시 5도로 또 세컨더리 도미넌트 G샵 7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악보에 없지만 강조해 주는 거예요. 5도7 강조. 자, 이거는 폼과 폼 연결마디를 보면은 돼요. 자, 보겠습니다. 전반부 verse를 1절하고 2절로 다시 반복할 때 어딜까요? 너를 했지 자, 이 코드만 써져 있잖아요. 둘째 줄 끝. 그쵸? 도돌이표. 이 코드, 원, 투, 셋째 박에 어떤 코드? A on B. 하나님을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얘는 악보에 없어. 그렇지만은, 폼과 폼을 연결하고 반복할 때는 유심히 보세요. 그 부분을. 반드시 5도7 강조법이 들어가는 곡들이 들어가야 적당한 곡들이 한 10곡이면 8곡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주에서 처음으로 갈 때. 원, 투, 쓰리, 하나님. 자, 세 번째 박자에 5도7 강조법 A on B를 넣어주는 건데 악보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단락과 단락, 폼과 폼을 연결하는 마지막 마디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테일 보이싱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